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여기 경남 고성군 동해면, 여기 시골집이 매물로 나와 있어서 한번 또 리뷰를 왔습니다. 이 집은 보니까 준공이 1950년도입니다. 6.25 전쟁이 시작된 그 해인데, 지금 그러면은 73년 된 집이죠. 상당히 지금 오래된 집인데, 구조는 여기 보시면 옛날 농가주택이죠. 농가, 시골에 이제 농가주택이고, 여기 보시면 석가래 이런 게 또, 부엌 이쪽에는 아궁이 이제 불 때니까, 검정이 묻어서 지금 새까맣게 돼 있고, 석가래는 뭐, 썩은 석가래는 잘안 보입니다. 여기가 부엌자리죠. 부엌자리고, 상당히 방치된 지가 오래된 것 같습니다. 상태가 보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엄청 안 좋죠. 옛날, 여기 보면 옛날 흙 발라난 자국 그대로 남아있네요. 집하고, 저렇게 흙 남아있고. 지금 여러분, 이거 애자 아십니까? 애자. 전기선 옛날에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올라가 보겠습니다. 아유, 이거 애자 아시죠? 옛날에 전기선을 이렇게 애자로 묶어가, 애자로 연결해가지고. 야, 이 진짜 오래된 집이죠. 73년 된게 한눈에 보입니다. 여기 아래채 쪽에는 아마 이게 가축 키우던 축사 같은데, 축사. 그러네. 소 외양간 같은 곳이네요. 여기도 보니까 오래된 그, 나무로 짠 그런 옷장, 조그마한 옷장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 집에는 꽤 옛날 물건이 많네요. 밑에도 옷장이 또, 있고, 집 옆에 이렇게 텃밭도 있고, 여기 막 깨단을 막 올려놨는데, 옛날에 이제 이 작은 방에 볼 때는 아궁이죠, 이쪽. 야, 이거 옛날 TV, 옛날 TV인데 안에 속은 없고, 이렇게 껍데기만 남아있네요. 여기도 외양간 옆에, 조그마한 창고, 창고인데, 방은 아니죠. 흙담 그대로 돼 있는 창고입니다. 창고인데, 이제 여러 가지 뭐 농기구들, 이런 거 옛날에 막 보관했던 곳이죠. 역시나 또 고물장수들이, 아궁이, 여기에 가마솥은 다 띄어가고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옛날 사발인데, 와, 엄청나게 크죠? 옛날에 복자 이렇게 사기 그릇. 이런데 밥 먹으면 맛있죠. 큽니다. 진짜. 여기에 밥을 이렇게 고봉으로 하게 되면은, 이게 최소한 지금 공기밥 4개, 5개 정도는, 들어갈 엄청난 크기입니다. 와. 그냥 뭐, 짬뽕 그릇보다 조금 작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긴 닭장인데, 옛날 닭을 키우던 그런 곳인데, 지금은 뭐 창고처럼 이렇게 돼 있네요. 비어 있습니다. 여기도, 여기는 그냥 슬레이트만 올려놓고, 그냥 시멘트 블록으로 이렇게 지은 창고 같은데, 닭장입니다, 닭장. 여기 옛날 시골 변소입니다. 경상도 사투리로는 통시라고 하죠, 통시. 와, 이게 완전 푸쉐식. 화장실. 야, 저도 어릴 때 이런 화장실 써봤는데 그게 제일 문제죠. 티어 올라온다는 거. 그 우유 선전할 때처럼 왕관 현상이 나타나가지고 물이 통 튀어 올라옵니다. 여기 장독대인데, 여기 보니까 운물도 있네요. 운물. 옛날에 이제 여기 위치가 동네에서 조금 맨 위쪽이거든요. 운물도 이렇게 있고. 장독대가 여기 있는데, 역시 또, 도둑님들이 다 쓸만한 온기, 장독은 다 훔쳐가고, 텅텅 비어있고, 몇개안 남았습니다. 깨진 것들만 남겨놨네요. 여기 진입은 그렇게 뭐, 안 되는 건 아닌데, 길이 조금 좁은 동네길을 따라서 이렇게 맨 동네 위로 이렇게 올라와야 되고, 전망은 또 좋습니다. 저 멀리 지금 당항포 바닷가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매물로 나온 이 집에서는 바다가 지금
거의 안 보입니다. 앞에 이제 외양간이 있어가지고 그런데 2층으로 짓게 되면은 바다 전망은 아주 좋겠습니다. 이집 대지 면적은 162평이고 저 옆에 지금 밭이 있거든요. 예, 밭이 97평입니다. 그래서 다 합쳐가지고 259평입니다. 259평. 그래서 지금 여기 집터는 대지로 되어 있고 밭은 또 97평은 예, 전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지금 매물 가격이 밭하고 합쳐가지고 1억 5,500입니다. 그럼 이제 평당 예, 58만 원 정도 되겠네요. 여기가 97평짜리 예, 바깥인데 예, 꽤나 넓네요. 여기도 집을 한채 농지 전용하면 집한채 지을 수 있을 정도로 거의 한 100평 정도 면적이 되니까 괜찮네요. 이 마을에서 바다 쪽으로 보게 되면 북서향이라 가지고 집을 남향으로 하려면 예, 집 지을 때 방향을 좀 틀어서 해야 됩니다. 예, 여기가 예, 매물로 나온 집 바로 뒤쪽인데 이렇게 보면은 바다가 예, 저리 보입니다. 예, 오늘 시골 빈집 매물로 나온 거 리뷰를 해봤는데 평당 58만 원이면은 뭐 바다도 보이고 하니까 지금 이 지역 시세로 봐서는 예, 비싸게 나온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이상 오늘 영상 마무리 짓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